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늦었습니다. 촛불행동, 촛불집회.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촛불행동 집행이 열렸는데, 좀 뭐, 논쟁도 하고, 이렇게 격론도 벌이고,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들끼리 논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더 많은 세력, 더 많은 시민들 오셔야 되잖아요. 한 10만, 20만, 30만, 40만까지 늘어나다 주춤한다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일부러 양문석 박사님 좀더 빡치게 드렸죠, 뭐. 빡친당 텐션 올리려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열혈 민주시민, 천하 제일의 투사, 양문석 박사님을 안진걸 TV와 인사이트 TV에 모셨습니다. 야, 죄송합니다. 양 박사님. 처음부터 억수로 텐션 올리고 아, 그 시작을 하네요. 빡친당은 뭐, 처음부터 막 구호부터 외치더만, 윤석열은 구속 가라! 에이, 다도 해야지 뭘 아, 타도 알아, 구속해. 예. 윤석열을 그이 대한민국 감옥에 넣어놓으면 대한민국 감옥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일본으로 보내자가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일찍이 윤석열의 망명지는 일본으로 내가 꽉 망명이라 집필하는데. 하면 뭔가 이렇게 저기 정치적으로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걸 자기 갖다가 이제 조국으로 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분은 이게 뭐 일본이 조국인 것 같은데. 이 아니, 양희선 부사님은 이분이 일본 사람 아니냐. 그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그 일본인이 한국인의 가면을 쓰고 대통령질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가면을 확 찢어버리자라는 게 이제 제 오, 기본적인 그 셉니다, 견해입니다. 셉니다. 그래서 그국 특히 일본인도 선한 일본인이 있고 악한 일본인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일본인들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거든요. 네. 조폭들과 연계된 이 일본의 극우 세력들인데, 그 극우 세력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다가 대통령까지 되면서 이제 이들이 자기들이 해방군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네. 온통 숨어있던 토착예구? 후배? 도착외구 저는 얘들. 진짜 그말안 썼거든요. 근데 이정권에서 쓰게 됐어요. 근데 걔들이 이제 정말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민주당의 수박들처럼. 예. 대한민국의 그 토착외구들이 이제 막 튀어나오면서 해방군 총사령관 윤석열 그 총독을 그 온몸으로 기쁘게 환영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튀어나오면서 개나소나 이제는, 토착예구 해방군 총사령관. 그러니까, 개나소나 이제 다, 이 친일 행각들과, 그 다음에 이제 패션이야. 이제 친일적 발언을 하는 게, 와, 현수막도 그랬던데요? 그 구구단체가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친일파라고 처음 봤어요. 이런 일은 진짜 없었잖아요. 일장기 들고 집회하고 우리는 친일파라고 아예 써놨. 변희 대표님이 윤석열 때문에 극우, 태극기, 일반 보수 다 망가졌다. 이렇게까지 한탄하더라고요. 한때 태극기가 태극기만 들고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그이 미국 국기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기. 이스라엘 그 예. 국기도 이제 들고 나왔는데, 이제는 4종 세트로 이 일본 그 국기도 이제 들고 나오는 이 행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당혹스럽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들의 본질들이 뭘까? 요 고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이제 3월 1일 그 윤석열의 3.1절 기념사부터 시작해 아, 가지고 정말 충격적이었죠. 강제동원 셀프 배상, 그다음에 그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각종 개소리들인데, 내일 윤석열이 이제 통영을 온답니다. 통영. 그러니까요. 왜 오는 거예요, 통영에? 뭐 이제 이 수산인들과 함께 무슨 그뭐이 행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후쿠시마 그 오염 수산물 안전하다고 자기 조국을 우리 대한민국에 홍보하고 강요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멍 개소리를 멍 개소리. 대개소리, 이제 우리가 대개도 소리를 내도록 대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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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개소리 멍 개소리 멍 개소리 이제 예. 이런 멍 개소리를 이제 그 하러 오는데, 멍게가 통영에서도 그 전국의 생산에 있어서 한 65에서 70%를 그 생산하는 데가 뭐 예. 그 통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실제 멍게 소리라는 무슨 캐릭터가 있던데요, 원래? 아, 그런 건 없어요. 아니, 통영 캐릭터 말고 어느 지역에 멍게 소리라는 캐릭터가 있었어요. 아, 그 그래요? 기자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윤석열한테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해버려. 그 진짜. 아 그래요? 예, 그 제가 나중 알려드릴게요. 나 지금 예. 방송 중에 찾아. 아 텅디핀이 예. 찾아주시고 그건 진짜 화제가 됐어요. 기자님이 아, 예. 진짜 센스 있어요. 저기 나와요. 저기 어느 지역의 지자체의 그 마스코트 같은 거예요. 아 저는 또 제가 가장 먼저 쓴 그 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그 이 애용 애용하고 자랑하고 이 단어가 아, 자꾸 또, 예, 헷갈려. 예, 예. 아 진짜 애자만 들어가면 헷갈려. 예, 예. 저희 잠깐 여러분 예. 우리 텅디님 멍게 소리 찾아주시는 동안에 이제 양무석 박사님 번호들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죠? 원래 듣는 양무석 TV에서도 같이 틀려고 그랬는데 양무석 TV와 네. 인사이트 예. TV에 예. 그다음 임신식당 TV에 힘을 실어주겠다. 예. 듣는 양무석 TV는 이번 쉬겠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양무석 팬클럽 지금 방송 들어오고 계신가요? 아직은 좀 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팀을 좀 내리시죠. 아, 예. 아, 뭐 지침이는 카톡방에 쓰시잖아요. 팬클럽 그런 무식한 버팀없이 양무석 거의 빨리 들어오시라고 아. 지금 안 된걸 TV로 지금 제가 이제 멍게소리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양문석 TV 지금 안진걸 TV하고 인사이트 TV로 오신 분들 양문석 TV가 현재 87,500명입니다. 구독자가 저는 진지 구독하기 좋아했고요. 우리 안진걸 TV가 85,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 박사님의 TV와 안진걸 TV는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양문석 박사님 확실히 저보다 더 선배니까 2,000명 정도 앞서가는데 매우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매불쇼 가가지고 아까 저기 그 박정우 교수랑 같이 출연했고 그 박정우 교수님은 무슨 뭔 맨션 TV인가를 홍보하고 저는 우리 민생경쟁전 이전에 같이 나왔던 임세현 소장하고 저희는 임세현 식당 TV 아니면 TV를 했다 했더니 예. 와 그래 역시 매불쇼 대단해. 그 사이 한 200명 임세현 식당 한 300명 아니면 TV 한 200명 늘어나셨더라고요. 예. 자 계속 더 돌아와 주시고요. 듣는 양문석 TV 애청자들께서도 들어와 주시고 예. 제가 얼마 전에 듣는 양문석 TV에 출연했었거든요. 8일 전에 예. 예. 그래서 양문석 박사님 오늘 답방을 해주신 겁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 스튜디오에. 그리고 아니 빡친다 하면 임세은 양문석 둘이 와야 되는데 혼자 왔느냐. 예. 아, 임세은 소장님 요즘 너무 잘 나갑니다. 아, 공편까지 나가요. TV조사 TV조사 TBS 평화방송 불교방송 너무 웃긴 게 화요일 날 아침에 네. 평화방 저 불교 방송 갖고 성불하십시오 나무 앞에 인사한 다음에 아, 아. 저녁에는 또 카톨릭 방송 가가지고 네. 잘 바게를 빕니다. 아. 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양 박사님도 오늘 지금 듣는 네. 양문석 TV 진짜 네. 많이 하잖아요. 예예. 예. 하루에 한 두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장 방송 하잖아요. 네, 주로 현장 방송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방송은 이경 대변인하고 하는 것도 있고 스튜디오 방송 이제 주로 수요일 날 그 합니다. 그 양문석의 고군분투부터 이제 시작해서 아스팔트 제가 나간 거 그다음에 이호 작가님 저 예, 예. 그다음에 백금열 선생 이제 섭외됐나요? 섭외됐습니다. 제가 번호 다 알려드리는 아 그래 그 이야기 들었어요. 듣는 양문석 TV의 예, 예, 실무진들에게 예, 예. 섭외자들의 번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그 저녁에 이경에 양문석 이경이 가보자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수요일은 이제 세 개를 하는데 아 어제는 이제 그 한 번밖에 못했어요. 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창녕 군수가 사활이 걸린 싸움이라서. 그리고 약간 이제 박빙 열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양문석 TV 돌아와 보니까 예, 예. 실제 이제 여러 우리 카톡방이나 텔레그램 방에 작년 이재명 대표님도 지금 응원하러 왔죠. 몇 번 몇 번 예. 갔나 한 번 가셨고 지난 화요일 날 예, 방문해 주셨죠. 2일 전에 이재명 대표님 작년 오셨다 듣는 양문석 TV 예, 예. 조회수 2,900 또 양문석 박사님은 또 요즘 수방이나 약간 반격적이거나 적극 지지자들을 모욕하면 못 참아서 송갑석 최고위원님 좋은 말할 때 조심해. 어쨌든 예의는 지키면서 여기가 약간 양무석 박사님이랑 비슷한 또래니까 약간 예의를 지켜주셨네요. 아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그 방송 내용은 그 전혀 예의가 없어요. 아, 욕도 하셨나요? 내가 대놓고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한테 그 욕을 하고 화를 내지. 저는 그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그거는, 같은 당이어도 좀 용서가 안 된다. 예, 그거는 그 분명히 그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양석이 이제 좋은 세상 오면 또
역참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세상 오늘. 아, 쟤 너무 강경해. 예. 이제 너무 쎄. 그렇죠. 이제 옛날에 이제 강경파는 좋은 세상 오면 제거 하잖아요. 그럼. 되게 평화의 시대다. 너는 이제 사냥 개니까 그만 팽당해라. 그래서 이제 토사구팽 뭐 이런 게뭐그 진보 보수 할것 없이 이제 일상적으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정말 울부짖고 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앉지 못하는 권력은 항상 그 끝이 안 좋아요. 정말 저는 아, 그렇죠.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람을 팽개치는 그렇죠. 정부나 세력이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자신의 그리고 자기 당의 그이 정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 전도해 주는 사람들. 이런 이들을 향해서 그 악성 팬덤의 정치 훌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 자들의 그건 정말 그 너무했더라고요. 모습들, 그 다음에 역대 정권에 있어서 또다 마찬가지인데, 박용진이나 이원욱이 예. 악성 팬덤의 정치 훌리건이라고 아, 너무 이제, 하셨어요. 진짜 너무 그 했어요. 새끼들 미친 거지, 뭘 너무해. 그거는 진짜 그 당원으로, 그 예. 개인으로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이원우이 나한테 선배고, 그 다음에 그 박용진은 또 내가 진짜 그 아끼는 후배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옛날에 내가 학생운동 아주 되게 인정을, 한 대학의 후배시죠. 제가 보니까 이제 생각하니까.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당원의 입장에서 그 바라보면, 아니, 첫 번째, 자기 당의 당원하고 싸우는 정치인이 세상에 어딨어요? 국진당도 그렇지 않아요. 지난 전당대 때 당원을 향해서 요구하는 그 국진당 후보 한 명이라도 보셨나요? 그 국진당도 하지 않는 짓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당원들하고 싸움질을 하지를 않나.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악성 팬덤이니 정치 훌리건이니 해당 행위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네. 근데 그들이 해당 그렇죠, 행위자들이잖아. 그렇죠. 당원의 80% 이상이 이재명을 지지해요.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천원짜리라고 조롱을 해요. 천원짜리 당원이라고 조롱을 해요. 그다음에 정치 훌리건이라고 그 완전히 그 모욕을 줘요. 그다음에 악성 팬덤이라고 결별의 대상으로 그이 좌표 찍듯이 찍어요. 네. 이런 이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야당 제1야당의 유명 정치인이다. 그다음에 뭐 재선 3선 의원들이다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치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지 그들은 응징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요즘 뭐 수박 이른바 수박 감별사, 그 브레이크라고. 수박 브레이커. 근데 제가 뭐 아니, 수박 잠깐만요. 자, 양말사님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 주제로 1시간이 2시간이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딱 시간 나한테 배분을 잘해야 돼요. 응긴다. 시간 배분을 잘해야 돼요. 예, 제가 근데 그러는 게 아니고 양말사님은 안진걸 너무 그 좋고요. 소장이 주로 한번 이야기 시작하면 한 30분에서 근데 40분 주제마다 특강을 하시는 분입니다. 저보다 말이 좀더 많다는 평가가 있으시더라고요. 누가 말 같은 소리를 해? 아니요. 김세현 소장님과 스픽스에서 그랬어요. 저보다는 좀더 말이 많다. 제가 그래서 면이 있었어요. 저는 말이 좀 덜하구나. 다행이다. 자, 지금 130명 시청자 여러분, 예. 1번 양우승이 말이 많다, 2번 안진걸이 말이 많다. 한번 투표 한번 해 주십시오. 1번 양우승이 말이 많다, 2번 안진걸이 말이 많다. 여러분들의 그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 오늘 바른 시간 쿼터제 제한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 양문숙 박사님 박사님 오늘 말 많이 성의는, 하셔도 돼요. 아, 이거 뭐야? 양문숙 박사님 성의는 거 안 되지. 자, 21, 21, 22. 좋아. 3이야, 3번. 1, 2, 1, 2. 3은 뭔데? 일어나님 3은 뭔데? 둘다 말이 아, 많은데, 누구야? 2분의 2. 아, 비슷비슷해요. 계속 이가 서서히 압박이 시작을 합니다, 2번이. 아, 여러분도 계속해서 2번 계속 눌러주세요. 3번이다, 말이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 많은 사람 안진걸 소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번, 2번 한번 때려주세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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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번, 2번. 아, 누구야, 방해설! 1, 2, 이거 아니지! 한강형님, 2, 2, 1, 2, 2, 2, 좋습니다. 계속 2, 계속 2 때려주세요. 예, 안진걸 소장이 거의 임계점에 왔습니다. 2, 2, 오케이! 오케이님, 2, 2, 6개 날렸습니다. 김규영님, 이영민님, 이런 식으로 배신 때리면 안 됩니다. 이영민님, 한 사람이 두번 투표하기 없기. 야, 엘베님, 2, 2,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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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드. 예. 아, 예, 안진걸이 말 많은 거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가 말 많이 했으니까 오늘 양 박사님에게 아주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라고요. 지금 안진걸 TV에도 들어와 있으면 인사이트 TV에서도 예. 아 여기서도 인사이트 TV님 이 아쿠아 이 저를 다 지목했네요. 오늘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많이 하지 마라는 준호만 지적이신 것 같고 오늘 저녁에도 또 통영 내려가셔야 된다면서 예, 예, 예. 내일 그 양 윤석열 오니까 윤석열 집회하러 가신다면서요. 문제제기하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그 시흥 군의원들과 그다음에 거제에서 또 그 지원을 오셔서 내일 그 최소한 한 많은 분들이 네. 안 쪽팔리게 내일 데모를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여름 방송 끝나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바로 내려가시면 시장하시니까 밥이라도 대접하도록 시간 좀 주십시오. 네. 아니 밥은 드시고 아니 안진걸 소장하고 나하고 밥 먹으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명이 먹는다. 그러면 한 시간을 먹으면 50분 동안 자기가 이야기하고 나는 내 그렇나 아 예 이거 합하면 한 5분 그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이 한 2분 30초 아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뭐 특강 술자리에 특강 들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오늘 제가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면회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재판을 네. 갔다 왔었어요. 예. 우리 김용 부원장 얼굴도 저 살도 한 3kg 빠졌고 아이고. 그 친구가 그 이 살이 줄줄 흐르는 그 스타일이거든. 네. 이제 전국 조직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고 다녀서 그런데 몸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표정도 너무 너무 좋고 네.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뭐 다 그 제가 둘이서 파이팅 하이튼 무서워 땡큐 이러면서 하고 두 분이 친구시라는 이야기도 네, 들은 예, 것 같아요. 예, 예. 네, 둘이 친구인데. 표정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진글이란다. 김용 부원장의 그 재판이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재판에서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큰 정치적 흐름에 있어서 변곡점이 있어요. 이제 유동규의 네. 그 이 봉투 사건. 야, 예. 근데 이제 재판부가 상당히 예리하고 예. 말이 안 맞는다고 이상하다고. 오늘 예. 오늘도 재판부의 질문이 상당히 예리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서 윤석열의 검사 리스크로 완전히 프레임이 전환됐다라고. 검찰의 사건 조작 리스크. 네. 이제 그 검사들의 네. 이제 검사 리스크로. 사무리스크에서 검사리스크로 완전 그 전환됐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 낙인을 찍었던 투착 비리에서 검사 비리로 프레임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아, 지금 오키님께서 네.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양문석 박사 국회로. 오 좋아요. 박수 여러분 지금 앉자마자 제가 약간 늦었는데 화도 안 내시고 온화하게 기다리시면서 좋은 이야기 계속 지금 양박사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도 양박사님 같은 분이 반드시 국회로 이미 행정부로 한번 가셨거든요. 방통위 상임위원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행정부보다는 국회로 가셔야 됩니다. 국회 가셔가지고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천공, 건진 세력을 때려잡고 탄핵 만약에 탄핵 총선 전에 우리가 못 끌어내리면 탄핵이라도 시켜야 될 때 양문석 박사 반드시 가셔야 되고요. 개항 재미모님도 들어오셨어요. 아, 유현미 선생님 유명한 분이죠. 개항 재미. 개항 재미모님이 지금 창녕에서 밭갈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창녕까지.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녕 이야기 해주시면서 예. 그다음에 다음 마음님께서 안혜욱 선생님 출연시켜 주세요. 후원할게요. 예. 자, 지금 후원하십시오, 선생님. 안혜욱 선생님 출연보다 더한 거랍니다. 토요일 날 12시에. 예. 변희재 대표님하고 저하고 유용하 교수님하고 전주까지 가서 안혜욱 후보 상거 사무실에서 특별 방송 안변의 토크를 하고 있잖아요. 좌우중답작 네, 토크. 네, 네, 네. 좌우중답작 토크가 두 개가 있어요. 서울에서 하는 유용하 교수님이 주재하는 안변의 토크 안진걸 변희재 유용하 그다음에 안진걸 TV 미디어치 임선 식당 TV 같이 하는 안변세 토크 안진걸 변희재 임선 토크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전주에서 하자는 거예요. 1시에. 들으셨죠, 여러분? 1시에 저 가요. 토요일 날. 당김에, 저기, 지지 운동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캐릭터 타고 촛불 집회로 올라오려고. 아, 그러니까 지금, 출연하는 것보다 더 하잖아요, 우리. 근데 김용민도 간다던데, 지난번에. 김용민,
목사님도 와서 선거운동하는데 안변의 토크 멤버는 아니잖아요. 아, 원래 예, 우리는 예. 유용아 그 안딩을 변희재거든요. 게스트 넣으면 되지. 근데 유용아 교수님이 굉장히 형식이나 이런 절차를 잘 따져요. 혹시 김영민 목사님도 같이 하자 할게요. 자 다음 네. 다음 마음님 안혁 선생님 출연보다 더한 거 하죠? 내일 서울에서 토요일날 서울에서 생중계 할 때 아마 우리 안혁 TV도 사정이 되면 아마 같이 이제 우리가 동시 생중계하는 게 네,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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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아주 많은 분들 계속 들어와서 예. EOTV 양문석 박사님 예. 와 EOTV는 얼마 전에 양문석 TV에 거기 오셨잖아요. 예. 아스팔트 아. 방송에 나오셨죠. 그 이호 작가랑 아스팔트를 하면서 와 이는 프로그램은 좀 우리 그 이 촛불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예. 할 정도로 짠한 그 감동들이 예.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이호 작가님 것도 올라갔고 예. 저도 올라가 있고 몇 명 예. 출연했죠 아스팔트. 처음에 1회는 예. 박사님 혼자 있고 아니 김희준 이호, 김희준 어, 그 이호 안진걸 이재명 지키기 국민연대 예, 예. 예, 대표님 예, 예, 예. 김희준 대표님 1회 2회 이호 작가님 3회 안진걸 예, 예. 4회가 이제 우리 계양 계양 그, 재미모님 재미모님이 원래 어제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어 지금 창녕에서 밭갈이 한다고 아, 오늘 마무리하고 올라오시는 모양입니다. 예. 이분들이 그제 이재명 대표가 청주를 가셨잖아요. 예. 또 청주 동행을 하셨고 청주에는 시온 후보님 예예 예. 청주 박한상 그 예. 시온 후보인데 우리 이 박한상 시온 후보 또 지원 유세도 이분들 가셨고 그 전날에 내려오셔가지고 창녕 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네. 청주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가고 다시 창녕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어제 밤늦게까지 활동하시고 네. 이제 오늘 이제 접고 정리하고 지금 그 인천으로 가시는 모양입니다. 아 지금 계속 이제 우리 청자들이 들어오 계시는데 세레나님께서 네. 저도 전주로 갑니다. 아 예예. 그다음에 다음 마음님께서 계좌로 넣을게요. 지지합니다. 구글수를 아까니까 그러니까 슈퍼도 안 쓰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김화선님께서도 내 아내 꼭 국회로 네. 양박사님도 국회로 네.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저도 네. 아스팔트 초대해달라요. 아 예 그러면 우리가 아스팔트의 잼딸이시잖아요 저분이. 그렇죠 예. 지금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면 다음 주에 그 계양 이모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강주에 네. 백금열 선생님 예 백금열 선생님 다음에 예. 다음에 이제 박예슬 아나운서님 예. 예, 예. 예. 지금 이 부근에 발산 아나운서님이 양문석 반쌤 팬이었고 오셨어요 이 부근에 예. 좀 더 특별 출연 한번 시킬까요? 특별 출연 시키죠. 제가 지난번에도 예. 그 우리 빡친당 할 때 스피드 빡친당 할 때 저 한번 다니했잖아요 한번 빡친당 할 때 그 이 스튜디오 앞에서 얼쩡거리는 안진걸 소장 진걸아 들어와 했더니 그냥 그러면 대부분 아 됐어요 재밌게 볼게요 이럴 건데 쑥 하고 들어왔어요 눈치 없는 안진걸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또 하나 그랬는데 안 갔잖아요 근처에서 그 틀림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을 것 같은데 변희재 대표님하고 회의하고 있었어요 아 회의 그렇지 여기 태블릿 PC 온투의 조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지 윤석열 한동훈은 어떻게 때려잡을 것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하느냐 술을 마시느냐는 그 술이 있으면 술을 마시는 거고 술이 없으면 회의를 하는 건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안진걸 소장 빨리 오세요 조말할 때 오세요 하는데 끝까지 안 오고 개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슈퍼챗을 3만 원을 쌌고 아 슈퍼챗을 쌌구나 3만 원이나 그거는 개안이한테만 좋은 거잖아. 스픽스 정기환 대표님 박영식 앵커님한테도 도움이 돼야죠. 예. 우리 OK님께서 예. 안진걸 양문석 캠이 너무 멋지네요 꼭 여의도 입성하세요 고정해 주시고요. 와. 안진걸하고 양문석하고 한 20년 직입니다. 이렇게 한 20년 서로가 서로를 그 바람만 보는 관계였고요. 근데 안진걸 잘 나가니까 양문석을 부르지 않아. 그래서 네. 양문석이 먼저 불렀어. 그러니까 이제 안진걸이 부르는 거야. 이제 이런 네. 그 관계입니다. 아, 아무튼 뭐 지금 양박사 응원하는 분들 엄청 개항 재민님께서 양문석 빠찌 달자. 그 다음에 MP조님께서 양박사 술 잘 마시던데 흐흐. 약주는 잘 하시는데 옛날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예, 제가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술을 안 마십니다. 그리고 못 마시고요. 그리고 예. 이제 그 못 마시게 해요. 맨날 음주 회복을 해서. 아, 자꾸 막 언론에 예. 나오고. 아, 언론은 안 나오고.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음주 회복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술 마시면 지긴다. 조말할 때 그만 무라 이제 하는데. 요즘은 이제 정말 그렇게 예전처럼
제가 이제 언론노조 가가지고 전심 때그 소포 옛날에는 텐텐 주잖아요. 10잔,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20잔을 장복을 했어요. 쭉 예. 장복을 하니까 장기 복용했다는 거죠. 점심 때 10잔, 저녁에는 20잔. 매일 와. 장복을 하니까 이게 이제 술이 늘더라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별명이 쩌모였었어요. 소주 반 잔만 마시면 옆에 가서 찌그러지고 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선거를 하니까 이제 한 바퀴씩 마시는 거예요. 저기 저번에 이제 통영 고성 국회의원 후보로 한번 나오셨고 두 번. 두번 나오셨고 네. 보궐 때 한번 나와서 떨어지고 정식적으로 나와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경남 도지사 후보 나와서 또 예. 세번 지금 예. 떨어지신 거죠. 예. 이번에 이제 3전 4기다 그러면 뭐, 이번 총선은요? 사기를 할 것인지. 그냥 예. 그만하자, 이제 좀. 지금 인사이트 TV가 22,200명을 돌파했어요. 우리 와우. 탕디 PD님하고 인사이트 TV님이 서로 되게 친해요. 그러면서 또 저희는 이제 작은 유튜브들을 사실 저희가 뭐 저희도 똑같이 작지만 그래도 8만 9만인 유튜브들이 그래도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럼요. 양이삼 TV가 지금 8만 입고 양무섭 TV하고 안진우 TV는 지금 9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사 TV는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22,200명. 어유, 예, 인사 TV 고맙네. 고맙고요. 지금 사라님 인사 TV 사라님께서 양말씀 꼭 국회로 가시길. 오, 그다음에 오늘도 예쁜 스타일님께서 봐봐요 안소장 혼자 말씀 다 하시잖아요.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아유 빙고! 나이스! 갓! 아콩아님께서 눈치 없는 안소장.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자 창녕선거 이야기 하셔야 돼요. 이재명 대표도 오셨고 지금 양문석 TV 가보니까 영산시장 유세 때는 6,200명이나 보셨어요. 많이 보셨네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보셨고 그다음에 지금 선거 지금 막 다니잖아요. 곧 묶어서 한번 쭉 이야기해 주시고 좀 이따 스피스 빡친다는 이야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작년 군수선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국힘당의 정치 공작에 따른 그 당선된 군수가 이제 정치 공작을 했고 그 군수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시작된 그 보궐선거입니다. 창녕선 벌써 세 번째 보궐선거고요. 그리고 군수를 하다가 그 다음에 부정비리에 얽혀가지고 그만둔 사람이 그리고 또한 사람은 군수를 하다가 부정비리에 걸려가지고 그만두고 현재 이 소송을 하고 있고 1심에서서 그이 패소를 한 사람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하물며 홍준표 그 영감탱이 홍준표가 그 발정제 홍준표가 자기 고향에 그를 부패하게 만들었던 이런 군수들이 또 날뛰고 있다고 욕을 했을까? 아, 다 국힘당 후보로 나왔나요?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와 있나요? 그들이 이제 다 국힘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사고를 치고 다 이제 무소속 후보로 나와 지금 이제 있죠. 국힘당 이번에 후보를 귀책사항이 있으니까 안못낸 국힘당은 안 냈어요. 안 그런데 냈고 국힘당도 진짜 못된 것들인 게왜 그러냐면 또그 도의원 하던 자가 국힘당을 탈당하고 도의원을 그만두고 군수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도의원 보궐선거도 또 지금 도의원 보궐선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궐선거가요, 군수 보궐선거가 군에서 집행되는 돈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의원 보궐선거는 한 3억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들에 의해서 창녕 군민들의 삶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 15억이 이 선거에 의해 가지고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예, 15억이면 지자체에서 진짜 큰돈인데요. 예, 그럼요. 난방비 지원금으로 써야 될 돈인데. 그러면 그 난방비 지원금만 그 돈만 갖고도 그러니까요.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도값 그 수도요금 지금 인상 안 해도 난리인데. 되는 그 돈이고 전기세 인상 안 해도 되는 돈이잖아요. 이러한 행태들을 이제 창녕군이 그동안에 보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보궐선거를 하는데 우리 군수 후보가 이제 박빙 열세입니다. 그래서 어제 TV 토론을 했습니다. 그 1등하고 하고 2등이 이제 그 TV 토론을 했는데요. 어쨌든 어제 TV 토론에서 또 우리 성기욱 후보가 워낙 압도적으로 성기 후보님 홍보도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저도 카톡방 이런 데 봤는데 많은 분들이 자세히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그 젊었을 때 상당히 이제 그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예. 군사 독재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스페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스페이스 회장이 창녕성 씨시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성기욱 후보가 노스페이스에서 이제 그 10여 년 동안 전무로 이제 노스페이스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예. 노스페이스를 안으면 예. 왕따를 당하는 예전에 그 등산 전문. 예. 그 시절에 이제 예. 노스페이스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환경운동연합 그 사무국장을 하시면서 낙동강 와. 지킴입니다. 낙동강 예. 지킴이. 인품도 그, 아주 좋게 생기셨어요. 예.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인 게 예. 낙동강은 그 창녕군을 그 한 50km 정도를 창녕군을 그 돌아 나가는 강이거든요. 오, 예. 그리고 이제 낙동강을 이제 이 창녕군은 끊임없이 개발하고 훼손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이거는 낙동강은 경 그 낙동강 유역에 이제 바로 내려오면 이제 뭐 부산 그 다음에 저쪽 그 장원 이쪽에서 지금 주요한 식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낙동강을 지키면서 경남 부산 유역을 그 식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낙동강을 지켜오셨고,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서 정말 이 낙동강을 지키는데 그 이후 인생을 거의 다 그 바치신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셨을 때 예. 창녕 연락소장을 맡아서 이제 제가 이제 총괄 본부장을 맡고 경남 선대 본부장 예, 하실 때 예, 그래서 이제 함께 그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돌파했고, 제가 이제 도지사 출마했었을 때 창녕군 군의회 그 이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셨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우서영 지금 그 도의원 후보로 나왔던 우서영 후보와 성기훈 후보가 그 같이 선거 운동을 하셨던 지금 도의원 후보로는 우서영 후보님이 예. 나와 계신 예. 거죠? 그 보궐선거? 예, 27의 우서영 후보. 20대인가요? 예. 너무 보기 좋네요. 우리 우서영 후보가 예. 너무너무 잘해요. 예. 할머니들하고 고수 붙여가지고 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할머니들하고 앉아서 뽕짝도 같이 불러주고 하면서 창녕의 딸, 그런 사람들이 자꾸 창녕의 미래 그러는데, 우서영은 현재, 창녕의 현재이자 미래다. 미래의 가치가 아니고 현재의 가치가 더 높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성기우 우서영조가 저는 그 이겼으면 좋겠고,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응원들 해주시면 이기지 않을까. 원래 박빙 열세는 그 창녕은 워낙 지배적으로 40년, 50년 동안 저 당이 지배하고 있는 그 당이거든요. 그리고 경남에서 험지 중에 험지예요. 네. 지난 그 이 군수 선거에서 우리 후보가 10.3%밖에 못 받아. 10.3%. 그때는 어느 분이 나오셨어요? 지금 이제 그 선기 후보님 말고 예, 그 이 지역위원장이 나오셨는데 근데 급하게 나오신 건 있죠. 네. 10.3%밖에 못 받았던 데고 양문석이 20% 갓 넘겼던 데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27%를 받았던 데 이 지역인데 지금 25% 정도만 되면 우리가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많이 좀 도와주시면 말 그대로 윤석열 정권의 중간 심판자로서의 우리 성기욱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그러니까 만약에 전주에서 안혜우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지만 뭐 진보당 강진영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까 네, 네. 그것도 파란이고 사실 진보당은. 네, 네. 그다음에 창녕 군수는 민주당이 되면 정말 이건 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안혜우 후보님도 많이 응원하지만 성규 후보님이 하면 지금 뭐 이런 나라가 있어님께서 똑똑한 사람 찍으세요. 성규 후보가 제일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지금 진짜 당선관에서 좀 있는 건가요? 지금 박빙까지 가 있는 건가요? 네, 이건 이제 그 박빙 열세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험지에서 민주당을 그 대놓고 지지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요. 제가 네. 그 이 유세를 갔었을 때 지난 네. 그 지방선거 때 유세를 갔는데 열 몇 명을 앞에 두고 유세를 했었어요. 경남 그리고, 도지사 후보 때도 예, 예, 열 사람들이 민주당이다 하고 이제 안아버린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선거 사무원들, 네. 선거 운동원들이 파란 옷을 입고 있는데 네. 저를 안고 펑펑 우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아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파란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는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거거든. 그 왕따 당하는 것들을 감수하면서 우리 창녕에도 민주당은 있어야 되잖아요라고 하면서 우시는데 저도 함께 안고 울었던 그곳이 바로 창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이 민주당이 엄청나게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드러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 박빙 열세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 이제 31일 그리고 4월 1일이 사전 투표입니다. 그리고 4월 5일이 이제 본 투표인데 예. 많은 분들이 그 지인 찾기에서 전화해서 이게 가장 효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녕의 지인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예, 하자. 예, 이게 예. 제일 효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 있는. 뭐 이런 투표를 안 하려고 하거나 예, 예. 아니면 누구를 아직 결정을 안 했거나 예, 예. 아니면 그 못된 후보의 약간 소극적 지지층인데 예. 갑자기 친한 친구가 되내가지고 예. 야 이번에 성규 후보 한번 찍자. 뭐 이렇게 하면 네가 전화까지 했으면서 바뀔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그 선거운동 중에서는요 외지에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서 야 그 사람 진짜 괜찮아 그리고 중앙무대에서 통하는 사람이야 선기욱은 그리고 창녕 너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국진당 찍어줬는데 인구가 16만에서 그 5만으로 쪼그라들 동안에 뭐 했노 너가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한번 바꿔봐라 믿지야 본전 아이가 한번 바꿔보고 민주당 군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주라 예. 라고 이야기하는 게 큰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예. 여러분 자 전주 안희우 후보님 많이 응원하고 계시던데요. 예. 지금 전주는 어쨌든 강승 후보님 아니면 안희우 후보님이 되는 분위기던데 두 분 지금 예. 예. 그것도 계속 해주시되 저도 토요일 갑니다. 예. 1시에 안변의 후 특별방송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창녕에서의 선교 후보 당선은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네. 것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대갈 명신님 들어오셔가지고 된다 선교 후보 이렇게 할 또 굉장히 관심 많으시네요. 응원해 주신 분 네, 많고 네, 네. 갑자기 근데 김수현님께서는 인천시로 오세요 양박사님. 예, 좀 오늘은 오늘의 양박사님 선거에 집중합시다. 청선 출마지는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거고 네, 네, 네. 이장욱님께서 당선 유력 당신 확실 이렇게 당선 확실히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예, 예. 그리고 유경자님께서 이제 이번에 그것도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한미정상회담만 어떻게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 안보실장 다 자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유경자 선생님은 건 입김 대통령 하루도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것까지. 네, 이게 이제 정치적 의미를 좀 보면요. 우리가 지금 3년 더불어민주당이 3년패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네. 그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 그렇죠. 보궐선거 선거? 깨졌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깨졌고, 예. 그다음에 지방선거 깨졌고, 그런데 창녕에서 딴 데도 아니에요. 창녕, 동령고성도 양문석은 40% 넘어 그 받았던 기록을 세웠는데 저기는 10% 그 언저리에서 예. 그 홀수냐 짝수냐 아니. 한 자리 수냐 두 자리 수냐 싸움을 하던 데가 창녕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었네요. 예, 예. 그러니까 7, 8% 나을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박사님이 나으셔서 20% 정도 예, 아니 예. 10%라 그랬나 아까 예, 거기도 예, 10.3% 이재명 근데, 후보니까 그나마 27% 나왔고 예, 예, 예. 와, 진짜 엄지네요. 진짜 엄지 중에 엄지입니다. 아니, 양무석 같은 스타플레이가 나갔는데 10%밖에 못 얻다. 그때는 듣보잡이었고 아,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듣보잡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 요새 바뀌었어. 예, 듣보자. 아,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은. 아, 나 서울에 안 살아서 잘 몰라. 와, 진짜 엄지네요. 마저 말씀해 예, 주세요. 성규 후보님. 우리가 예. 오늘은 성규 후보님 홍보만 해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기적이거든요. 정말 경남 그 창녕에서 딴 데도 아니고 경남 창녕에서 이겼다. 그리고 민주당 군수가 됐다라는 것들은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현대사에 있어서 정말 그 획기적인 사건이고 예.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기욱 후보가 워낙 능력이 출중하잖아요. 그런 대기업의 전무로서 경영 능력이나 그다음 관리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창녕군을 갖다가 3년만 맡겨 주십시오. 그러면 창녕이 확 디비지집니다. 그리고 확 바뀝니다. 그리고 창녕이 천년고도 창녕 경주보다 더 오래된 비사벌의 그 비사벌 가야의 창녕이의 새로운 모습들을 전 세계적인 그 창녕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성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규가 한번 가끔하게 내려주십시오. 우리 한번 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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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아마 이게 성규 후보 캠프로도 이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오늘 방송이. 예. 그리고 안딩을 TV나 인사 TV를 창녕에서 혹시 중립적인 분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저도 그래도 막 TV나 많이 나왔을까. 네. 안딩을 씨, 안딩을 성규 후보를 막 응원했다. 네. 한 표라도 두 표라도 움직이면 좋겠어요.
지인찾기입니다. 네. 이 네. 그 창녕에 계시는 우리 지지자들이 대부분 이런 걸 많이 봐요. 예, 창녕에서도 예, 예. 이제 숨어서 외롭게 해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창녕장에 갔었잖아요. 창녕장 틀을 갔는데 정말 키 크신 두 부부가 나보다 이제 키가 더 큰 부부가 살짝이 와서 손을 탁 잡고 양문석 박사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 하고 살짝 와서 하고 사진 한번 찍을까요?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양 박사가 여기까지 와서 너무너무 고맙네. 뭐하러 왔노? 이제 이래서 성규국행님 그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이고 성규국 복도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살짝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창녕에서의 민주당이에요. 예, 이재명 대표님 갔을 때도 좀 많이들 모셨던가요? 예, 이제 많이 모였고 그 분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또 그 필요 없는 것도 사시고 또 어떤 분이라는 까만 그 봉다리 세 개를 들고 그 사서 가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나 이거 들고 가면 우리 집 사람한테 또 욕 듣는데 쓸데없는 돈 썼다고 하면서 선교 후보 좀 찍어주세요 하면서 그걸 사서 들고 가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곳곳에 오뎅 가게 떡 가게 음식점에 이재명 대표를 보러 오신 분들, 그다음에 그 이 지원하러 오신 분들이 딱 그 구석구석 앉아가지고 음식 드시면서 성규 이야기 해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참 그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향해서 그 울컥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악성 팬덤의 정치 훌리건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그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적극적이 열성 지지자들 악성 팬데믹이고 홀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박용진 씨는 심지어 국민의힘당 가라는 마음까지 했죠. 그래서 화요일 날 한기 새로운소통 연구소에 와가지고 박용진 니가 가 일갈 해버리더라고요. 정말 그런 말 들어도 진짜 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말 들어도 싸잖아요. 한기 이제 30대 초반 뭘 가면 안 돼 보내야 보내버려? 여러분, 양박사님 항상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런 애들은 보내야 돼. 아니, 오늘은, 오늘은 안 돼. 딱 한 가지만 이야기. 오늘은 성기우 후보 중심으로 해. 네, 딱 한 가지만 할게. 그 새끼들이 한 번이라도 창녕이나 전주나, 그 다음에 구미나, 그 다음에 청주를 와서 지원을 했냐고. 울산을 와서 지원을 했냐고. 오지도 않았죠. 수많은 학생 팬덤의 정치 훌리건들은 그 이 지역에 가가지고 1박 2일, 3박 4일 이렇게 방 잡아놓고 운동하고 후보가 그분들을 몰라요. 후보가 모르는데도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 악성 팬덤의 정치 훌리건들의 그 모습들을 그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 지들은 하지 않는데 그 악성 팬덤의 정치 훌리건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어디 대놓고 악성 팬덤인 정치 훌리건이 주디를 확 잡아 째삐야지 그런 것들. 그리고 출당시켜서 국힘당 보내야지. 네. 국힘당도 완전히 썩어버리게. 이 사람이 가면 썩어버리지.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넣으면 바닷물이 썩듯이 그런 애들 그쪽에 가면 거기에서도 또 제작지다고 바퀴벌레지다고 고름지다고 수박지다 할 것 아니야. 걔들은 그렇게 해갖고 국힘당을 확 망하게 만들어버려야 돼. 그런 애들 보내면. 예. 이완욱, 박용진. 그런 용도가 있네. 정천, 김종민. 또 어느 새끼들이지. 일단 오늘은 4명만 아니냐. 왜냐면 너무 또 전수 확대되면 안 되니까. 홍규 후보로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 오케이오케이님께서 안진걸TV, 인사이트TV, 박예슬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좋습니다. 든든 양문석TV를 빼먹었네요. 예. 여러분, 우리 오늘 안진걸TV와 인사이트TV로 보고 계시는데요. 물론 나중에 보시면 또 있잖아요. 든든 양문석TV가 그래도 저희 때문에, 우리 창녕 연산시간 유세가 지금 6,200명이 보셨고, 구독자 87,500명인데, 제 때문에 8,000은, 500명은 좀 무린 것 같고, 87,600명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명이라도 늘어나. 지금 아까 그래도 매불쇼 나갔다고 안진걸TV하고 인세인TV는 2, 300명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다음 매불쇼 나가면 반드시 양문석TV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꺼내버리면 되거든요. 양문석TV도요! 그러면 되거든요. 좋아요. 자, 일단 성규 후보님 이야기는 좀 딱 끝에 다시 한번 호소 한번 하고, 오늘 제목이 왜 이렇게 빡쳐있는가?
그대로 왜 이렇게 엄청나게 박혀 있는 건데 박혀 있는 거 맞나요? 빡쳐 있는 거 맞나요? 빡이지 빡. 그렇죠. 우리가 아니 그, 박혀 있단 말도 아마 약한 말로 표준 말인 것 같기도 하는데. 네, 그 표준 말 쓰지 말고요. 그렇죠. 그, 지금은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빡쳐 계세요. 오죽하면 스픽스에서 빡친 당을 만들어드렸어요. 네,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네, 이야기 오늘 네. 내가 여기 와서 꼭 이야기를 네. 그 하고 싶었던 게 여러분 그 검색을 하면서. 소노다 야스히로라는 그 단어를 치면 진짜 재밌는 그 소노다 야스히로 소노다 야스히로 제가 이제 워낙 발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2011년에 이 사람이 그 이 정무차관이었어요. 일본의 정무차관이었는데 네. 그 후쿠시마 원전이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을 정류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네.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서 안전하다고 이제 손을 소리 덜덜덜 떴던 그 사람이군요. 네, 네. 그거 유명하잖아요. 저 기억나. 이거 이거 따라. 예. 그 사람이 이제 소노다 야스히로라는 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2010년 뒤인 2021년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이 실종이 돼 버렸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리고 SNS와 네. 관련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 SNS 계정도 다 폐쇄가 됐어. 네. 그래서 아마 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오염돼서 어디 뭐 불치병 병원 있거나 아니면 네, 네. 숨졌을 수도 있고 네, 네, 심지어 네, 네. 근데 일본 정부가 그걸 네, 숨기고 있는 워낙 이 극우 세력들이 네. 음모에 능하니까 네, 네. 숨길 수도 있다. 예, 네. 이게 이제 그 이 언론에 난 그 주요한 기사들입니다. 네. 자. 안진글 TV 그다음에 인사이트 TV 시청자 여러분 인사이트 TV에서 지금 네. 수십 명 보고 계시고요. 예. 안진글 TV 230명을 돌파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네, 핸드폰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돼 가지고 네, 더 이상 네, 그 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못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불러 드릴게요. 이제 왜 이렇게 빡치신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이게 네. 왜 빡치느냐면 네. 이 오염수 방류 문제와 수산물 그 수입 문제를 네. 그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윤석열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과연 이게 나라고 과연 이게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냐라는 그 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네. 아니할지 아니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그 개소리나 멍 개소리나 하니까 우리가 성이 나고 네. 빡이 치는 네. 거잖아요. 이걸 갖다 네. 우리가 박친다라고 하면 네. 이 나의 언어와 나의 감 나의 언어가 나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 그래서 빡치는 거지. 그래서 빡치는 그러니까 거지. 윤석열 새끼 못 날리면 바이든한테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할 때 그걸 갖다가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이거는 아. 나의 언어가 나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쪽발려서 총이 발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와. 자, 그런 단어나 그 다음에 이 수박 새끼들이 네. 수박 새끼들이 저거는 지원 유세 안 갔는데 우리 악성 팬덤의 정치 훌리건들은 3박 4일 4박 5일 자기 돈 내가지고 국도 예. 잡아놓고 거기에서 박가리하고 그 동네 후보가 자신들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 후보를 향해서 단지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그 사람들을 향해가지고 정치 훌리건이 악성 팬덤이니 천원짜리 당원이 개소리라는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빡 안 치면 그게 정상이 아니지. 그러면 나의 이런 발언들이 다 기록에 남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 네. 옛날에 그렇게 욕해서 개소리 개소리 했어. 그러면 멍 개소리 개 그 대개 대개소리. 그럼 나 발음이 안 돼. 이 하고 아 이가 발음이 안 되잖아. 듣지도 못하는데 구분도 못하는데 그래서 개소리 했다 와 우짝인데 그리고 진짜 아이의 개소리도 했다 야. 너희 같은 새끼들은 욕 들어서 처먹어도 싸대 이 새끼들아. 너희가 정말 정말 당원이면 당원을 향해서 욕질을 하는 유명 정치인들 확 그냥 입을 잡아 찢어버리지. 나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의 욕설 때문에 내가 정치를 못하고 정치의 손해를 보면 나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빡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시원한데 그 임세훈 소장님하고 박영식 앵커님이 저번에 투표할 때 그러더라고요. 방송하다가 자기들도 깜짝 놀란다고 박사님 때문에 갑자기 텐션이 쑥 올라가서 엄청 구호를 외치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네, 네. 옆에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방금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약간 웅큼했어요.
뭉클했어요. 뭉클하기도 하고 움찔하기도 하고. 그럼 어쩌라고 나.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멋있다고. 하지 말라고. 멋있다고요. 멋있다고. 윤석열을 탑가마라. 어떻게 해야지. 김건희를 탑가마라. 아니 그건 재밌어요. 특정직 사람 놀리는 거 아니야.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네, 네. 발음이 좀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옛날에 김영삼이 쌀개방할 때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전대협 한총련 막 만 명 수만 모여서 집회하는데 우리 영남 쪽 총학생장들이 구호를 치는데 민족 생존권 말살하는 쌀개방을 반대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특정적 분들 놀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쵸, 오히려 유머잖아요. 쌀개방을 반대한다 뭐 우리 살을 뭘 살 아 그래서 이제 네. 이 제가 발음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빨리 이야기하면 특급하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들릴 수 있는데 네. 특급하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발음을 신경을 써요. 특급하라 그러면 엄청 힘드니까 그게 더 힘들어. 네. 잘못하면 특급을 하 그런 다음에 특급하라가 돼버리죠. 특하고 금메달 할 때 금이 되는 거야. 특금. 예. 이제 그래서 특자에 신경을 쓰면 금자가 안 돼. 그리고 그러니까 금자에 신경을 쓰면 특자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지 이 아, 목표가 아니다. 네, 저렇게 맞습니다. 전원일기님께서 예. 살개방을 반대한다고 웃어주셨고요. 예. 네, 퍼플툴리님께서 탑감 크크 올리셨고 오드리 터트님께서 좌우를 떠나 소신 있는 눈치 한 분은 정치인 나오죠. 아마 이제 양문석 박사님이나 변희재 네. 대표님 그다음에 임생수 이제 우리 요즘 우리가 좌우중로 네. 네트워크에 같이 계시니까 네. 그렇게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전원유님께서는 양문석 박사님 같은 돌격대장 10명만 있으면 민주당 217개 당선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스픽스 빡친 날 할 만하세요? 아, 그럼... 화요일 10시 금요일 10시 저는 이렇게 다른 못 보고 저도 틈남만 보는데 두 분이 아유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하셔서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긴 하시던데 그래도 텐션은 엄청나요? 일정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왜 돈이 많이 들냐면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통영을 가요. 그리고 이제 내일 그 윤석열 2시에 와요. 그럼 거기 이제 데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저는 이제 그 고속버스 5시간 타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인데 그 방송에 출연을 하려면 또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야 돼. 시간 맞추는 게 KTX라든지 버스로는 도저히 안 맞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또 빡친 당 하고 나서 또 창녕으로 가요. 그럼 또 토요일 일요일 또 창녕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오늘 지금 통영 내려갔다가 내일 빡친 당 때문에 올라오시고 올라왔다가 뭐 저기 창녕 선거 지원하시고요. 네. 내일 제가 대신 나가는 건 어떻습니까? 아, 그거 좋죠. 어때? 땡큐, 왜? 그건 아니고. 저는 방송용 출연을 안 했어.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갖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출연료보다 더 돈을 드리고, 창녕에서 선규 후보님 당선에 올인하셔야 되는데, 또 올라오셔야 되니까, 갑자기 제가. 제가 또 한 텐션 하니까, 양 박사님 가면 쓰고 나가서, 김대리, 수박들은, 박수 하고 문대 가서 가서 9만 치면 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스픽스 제작진 여러분 내일은 네. 제가 굳이 서울을 올라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진걸 이 소장님이 출전을 해주시니까 저는 그러면 내일 그 통영 데모를 마치고 창녕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아니 근데 나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 저는 할 수 있는데 스픽스에서 또 오케이 해줘야지. 그 내가 빵꾸 내겠다는데. 박팀당 1호 당원이 저인 거 맞아요. 1호 당원. 제가 1호 당원. 처음에 박팀당 1회 때 난입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1호 당원 됐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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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 이제 됐습니다. 예. 배두기님께서 박팀당 잘 보고 있어요. 윤시타도. 축복사랑님께서도 오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그 일어나님은 특가마라 제가 특가마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일어나님 특가마라 네, 그 아와 어 정도는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일어나님께서는 아마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기 거시기 저기 수박들 특감해 버려라. 그분들 수박은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깨트려야지 무슨 특감이야. 김건희는 예. 구속해야지 무슨 특검이야. 예. 좀 이따 우리 또 우리 그 의종TV 안일TV 청년정치인들 방송하는 전수희 변호사님 오셨네요.
인사 마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 변호사도 예. 열혈 변호사. 아, 그래요. 이상한 변호사 우용 말고 예. 열혈 변호사 전수미. 아, 예. 좀 있다가 그러면 좀... 이분도 혹시 뭐 악성 팬덤의 정치인 아유, 다 우리 편이죠. 어, 그러니까 악성 팬덤 홀리군으로 몰리는 분이죠. 아, 홀리군으로 몰리는 분이요. 전혀 홀리군도 아닌데. 좀 있다가 등디 PD님 그 메시죠? 7시 반. 7시 반에 오늘은 누가 와요, 전수미 변호사님? 미리 홍보 좀 해 드리게요, 더. 동대문 갑에 그렇죠. 동대문의 안규백 의원이 추천한 봉건우 대학생 위원장. 봉건우 동대문 갑 대학생 위원장 봉건우 위원장. 진짜 안녕하세요 우정 팀 여러분. 20대들하고 이렇게 엄청 소통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지난주 그 목요일 날이었는데 20대. 와. 20명 모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모임 만들자. 촛불 집회도 같이 나고 민생 경제 살리는 캠. 와, 진짜 회식 한번 마음껏 먹으라 했는데 와 진짜 20대들 잘 먹더라. 1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돼지고기. 예. 네, 돼지고기인데도. 나는 그 난 나 아, 내가 그래서 내가 그 내가. 자영업자는 신이 났고 양이산 목사님하고 저는 울었죠. 불이 되기로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돈이 깨지더라도 20대들 모셔야 되고 안녕팀 우경팀에서는 20대들 계속 모셔서 하는데 우리 전수미 변호사님이 다 섭외도 하고 방송도 진행해 주니까 지금 딱 7시 반에 여러분 저희 아 지금 7시 반 거의 다 되어가요. 자 그러면 요즘에 제일 많이 애정 있는 방송은 일단 듣는 양문석 TV고 그 다음에 많이 가는 게 스펙스 방송이신 것 같은데요. 빡친 당 두 번. 또 왁자 찌글이나 이런 것도 가시나요? 왁자 찌글도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가고 이제 시간을 못 맞추면 못 가고 그다음에 이제 마키아벨리도 좀 그 시간이 되면 하고 마키아벨리 박진영 JYP님 그리고 이제 정치 본색은 화요일 이제 그 고정으로 이제 화요일 그러니까 스픽스를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가는 거 가시는 거네요. 예예예. 예, 그다음 또 다른 방송 그냥 박사님 가는 정보 좀 드리게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MBN에서 이제 그 저 정치 와이드를 격주로 수요일 저녁에 이제 그 하고. 예. 그다음에 이번 일요일 날에 이제 또 MBN 그 스페셜 이제 하고 해서 이제 종편도 좀 하려고요. 네. 예. 지상파도 좀 하려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제 박예슬 아나운서님 오늘 양문석 박사님 편역 와 있는데 박예슬 TV 홍보할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예슬! 박예슬! 8시에 박예슬! 이정은 박예슬 허니 라이브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끝나면 제가 모셔다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동네 가야 되는데 차로 시간 좀 있으니까 자, 아나운서님 잠시 여러분 자 전수희 변호사님은 지금 7시 반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자, 박예슬 TV에. 박예슬이다!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머, 박예슬이다! 지금 벌써 구독자 1000명 돌파했나요? 아직 천도만 못했습니다. 자, 오늘, 자, 안진글 TV, 인사트 TV, 전부 박예슬! 근데 박예슬 톡 TV니까 검색은 되죠? 박예슬 톡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음 주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로요? 박예슬. 톡톡으로 바꾸려고요. 톡톡, 그러니까. 네. 박예슬 톡 영어 톡이니까 좀 검색 안 되더라고요. 네. 앞으로는 박예슬 톡톡. 네. 오케이, 안진글 TV는 지금 주소 올라왔습니다. 자. 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제가 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대동사당 억강부약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화이팅! 저 서울에서 오래간 별거의 TV를 만드신 거죠? 너무 잘했습니다. 아주 용기 있고요. 아 지금 이제 또 우리 동대문갑 대학생 회장님이 전열 누른 것 같아요.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마무리하고 제가 모셔다 드릴 거예요. 저도 어디 가야 되니까. 자 박사님 그러면 지금 다음 방송도 있고 시간이 너무 금방 흘렀죠? 그렇죠. 아쉽죠. 예. 우리 한 달 한번 같이 하면 어때요? 좋아요. 나중에 임선 당수하고 같이 셋이 한번 저 빡친 당 제2 당사 여기서 좋아. 목요일 날 한번 세게 한번. 예예. 저 스픽스는 제일 당사고 민생경제 제일 당사에서 네, 목요일 사실 제일 열 받는 사람들 민생경제 다 모였잖아요. 제발 좀 박사님이랑 목요일 우리가. 하지 말자고. 목요일 말 뭔지 할 거. 금요일 하자고. 목요일은 또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이면 스픽스 빡친 당도 있는데. 아니 이제 TV에서 그 슈퍼챗 써주셨어요. 아 우리 좌우중도 합작의 선봉 턴나이트 팀에게 슈퍼챗 안진걸 선생님 SK 답변 받아줘 너무 감사합니다. 썩은 보수 100만 명보다 안진걸 한 명이 낫군요. 양문석 박사님 외칩니다. 김건희를 턱떠봐라 박예슬 알아서 이뻐요. 우리가 이제 외모평가는 안 하는데 이 이뻐요는 외모평가보다는 이제 참 그 뭐랄까 하는 일이 아름답고 멋있다는 취지로 강민근 대표님 고맙습니다. 곧 제가 술 한잔 살게요. 우리 좌우중도 합작은 더 잘해. 자, 양문석 박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마무리 발언
예, 그 이제 예, 여러분들이 정말 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숨쉬기 힘들 정도로 그 앞뒤로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윤석열이 때리죠. 뒤에서는 수박들이 치죠. 그래서 우리가 앞뒤로 얻어맞고 있는 샌드위치 전국에서 계속 버티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벗겨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사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는 그 프레임이 사그라드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총반격의 시간이다. 그리고 검사의 시간 아니고 그 판사의 시간이고,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총반격의 시간이다. 우리는 아스팔트의 시간. 예. 그래서 촛불의 시간. 이제는 이 반격을 통해서 완전히 저들을 걷어내버리는, 말 그대로 두들겨 패서 쓰러뜨리는 게 다도거든요. 때릴 타, 그 다음에 자빠뜨릴도 두들겨 패서 쓰러뜨려서 일본으로 버리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싸움을 향해서 제가 정치적 이득을 챙기면 우아하게 그 이야기하고 품격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이득보다는 우리 앞에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안진거리 박예슬이 분노하는 이 분노를 가감없이 함께 터트려내면서 좀 나라다운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싶다. 이재명이 정치 그 국정을 그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옛날 성남 시민들이 누렸던, 경기도민들이 누렸던 그것들을 우리도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달려가 봅시다. 파이팅. 예. 파이팅. 무엇보다도 창녕 군수보 성기 후보를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양문석 박사님, 든든 양문석 TV와 박예슬 톡톡 TV 정말 구독까지 좋아해 주시고, 우리 인사이트 3만 만들어 주시고, 임생식당 TV도 빨리 2만 돌파시켜 주시고, 우리 작은 유튜브들 연대해서 네. 윤석열과 김건희 집단을 거꾸로 뜨리고 네. 조기 대선을 통해서 네. 정말 이재명? 이재명이에요. 누구든. 이재명은 누구든. 아니 일단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좋은 대통령 만들어서 정말 좀 스트레스 좀 빡치는 게 좀 그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양 박사님은 내일 저녁 스피스 빡친다 가야 되는데 제가 대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이따 방송 뭐 끝나서. 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가는 거지.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야죠. 가야죠. 내일 꿈수 청년 장학금 수여식 있는데 끝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듣는 양문석 TV 박사님 큰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가기 전에 그래도 요거 산삼순면을 먹고 가야 돼. 힘드니까. 아, 자, 아나운서님 얼른 드세요. 네. 자, 기사에 저는 힘찬 하루 녹각 영집어서 우리 이 경북 상주 청년 농부가 햇살 나온 버섯 농원을 해서 녹각 영집어서 진액을 팔아요. 방금 드셔보셨잖아요. 야. 진짜 힘나요. 저도 이거 먹으면 힘나요. 그리고 산삼순면 먹고 박이사 나오지만요. 이거 먹고 또 8시 방송하셔야 되니까. 자, 산삼순배, 그 다음에 마이봄 체크. 그리고, 마이봄 체크, 산삼순배, 햇살은 버섯 농원. 그래서 여러분, 저희 마무리 하면서 영상, 1분짜리 영상을 틀면서 제가 오늘 마무리, 특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왜냐면 예슬 아나운서님 다음 방송 듣고 박사님도 다음 일정이 있어서 7시 15분에, 아, 7시 반에, 우이종 TV, 안익을 TV의 청년 정치인과의 대화, 전수희 변호사님, 동네문갑 대학생 위원장님, 조남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미리 인사드립니다. 예, 조남이 네, 봉건우라고 합니다. 봉건우님 안녕하세요.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7시 반에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네. 또 만나요. 양 박사님 박사님 또 모실 거예요. 안녕. 네.